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11월의 시작부터 바다는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서해안, 또 제주도 해상에 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또 다른 해역까지 일부 확대되겠습니다. 또 특보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강한 너울이 유입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에도 해역별로 지수 천차만별이겠습니다. 특보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제주 연안에는 경고등 보이고 그 밖에는 청신호 들어온 곳들이 꽤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보겠습니다. 하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조 가능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파고 무난하겠지만 국화도를 제외하고는 전포인트 초속 8m 이상의 바람이 불겠으니까요. 낚싯줄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은 욕지도에서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파고 0.5m로 낮게 일겠고 바람은 초속 7m로 다소 거세겠습니다. 특히 대조기를 맞아 돈요와의 물대압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매우 좋음 들어왔는데요. 다만 바람은 초속 8m로 다소 거칠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포인트에서도 낚시 가능하겠는데요. 역시나 돔유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수자도에서만 출조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전포인트 파고 1m를 웃돌겠고 바람도 다소 거세게 불겠습니다. 무리한 출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